김정훈의 보이스메일. 천안함 희생장병 합동장례 사흘째인 오늘 이 전국에 마련된 시민 분향소에는 이 끊임없는 조문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침몰 사고 한 달 만인 어젯밤 천안함 생존 그 승조원들이 52명이 사고 발생 시각인 오후 9시 22분에 맞춰서 대표 합동 분향소를 찾았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동료들을 조문하면서 끝내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살아서 죄송하다는 그들의 말이 아직까지도 마음을 울립니다. 하지만 그날 밤 생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살아서 죄송해야 할 일도 없겠죠. 지금은 단지 함께 아파하고 46명의 장병들이 편히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애도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자, 4월 27일 화요일 김종원의 보이스메일, 제시카의 굿바이 들려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존 장병들은 그 전날 괜한 죄책감에 조용히 조문을 다녀와야 했는데요. 이 모두가 천안함 가족인 만큼 더 이상은 살아남은 것에 그 죄송해야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니 그 지금 가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46명의 전사자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인데요. 다 함께 진심을 다해 그들을 보내야겠죠. 자, 오늘도 계속해서 보이스메일을 듣는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천안함 순국 장병들을 추모하고자 합니다. 이 보이스메일 코너 대신에 그분들의 희생과 럭스를 기리는 마음으로 애도 메시지와 신청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요새 계속 죄송하네요. 또 상태가 아직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조용해진다 싶으면 제가 마이크를 끄고 기침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기침이 나더라고요 오늘. 네. 제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입니다. 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요 대한민국 비타민 대표 브랜드 비타민하우스에서 취업을 비타민C 2종 세트 보내드리니까 참여 많이 해주세요. 자, 보이스맨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듣고 다시 올게요. 네, 천안함 순국 장병들의 장례가 치러지는 이 순간에도 다른 한켠에서는 그 천안함 사고 이후 남해에서 해상 수색을 하다 이 헬기 추락으로 희생된 해군 장병들의 장례식이 해군 3함대 사령관 장으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천안함 순국 장병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 커서 그분들의 희생을 더 많이 슬퍼하고 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 같네요. 연결식은 그 내일 28일 오전 10시 3함대 사령부에서 열립니다. 조종석에 앉아 숨진 채로 발견된 고 권태하 소령, 행군 훈련 때마다 힘들어하는 전우의 군장을 대신 들어주던 고 홍승우 대위, 곧 태어날 둘째 아이를 기다리던 고 임호수 상사, 아이들을 특히 좋아해 이 월급을 쪼개서 어려운 아이들을 후원했던 고 노수현 상사,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실종자 고 홍승호 대위와 고 노수현 상사는 부대에 보관된 머리카락으로 대신하게 됐습니다. 해군은 장례가 끝나더라도 이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꼭 실종 장병을 찾겠다고 유족들과 약속을 했는데요. 대한민국 바다를 지키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진정한 군인을 이렇게 한꺼번에 잃게 돼서 많이 슬프네요. 이 천안함 순국 장병들과 함께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던 링스 헬기 순직 장병들도 그 희생도 잊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시스코의 Incomplete 그리고 콜드플레이의 Fix You 두 곡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청취자 음성 사소함. 오늘은 청취자 권정환님께서 남겨주신 음성 메시지 들으시겠습니다. 천안함 희생 장병 여러분, 지난 한 달이 저에게는 몇 달간의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네, 해린 닐슨의 Without You에 이어서 이스라엘 까미올레의 Somewhere of the Rainbow, What a Wonderful World 접속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자, 국군방송 프렌즈 FM 김정원의 보이스메일 홈페이지로 보내주신 사연 소개 좀 해드릴게요. 타쿠하루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겐 중3 아들이 있는데요. 아들과 함께
한자 검정 시험 3급을 보기로 했습니다. 1년에 딱 3번 있는 시험인데 아들도 저에게 지고 싶지 않은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한국어 공부와 한자 공부를 함께 하려니 힘들지만 아들과 함께 합격하고 싶은 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요. 2AM에 죽어도 못 보내 신청합니다. 들려주세요. 네.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아주 야 근데 이 사연이 말이죠. 되게 요즘 느끼는 거지만은 초반보다 확실히 잘 쓰세요. 외국 분들이 사연 쓰실 때 한국말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예, 되게 뭐랄까 이 간결하면서도 일단 뭐 자연스러운 네 한국 분이 쓴 줄 알았습니다. 네, 되게 잘 쓰시네요. 네. 그 한자 공부, 한국어 공부 같이 하시려면 정말 힘들 것 같은데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한자 공부해야 되는데 말이죠. 네. 할 건 많은데 왜 안 될까요? 자, 리코님께서 보내주셨나요?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걸어다니면 땀이 납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긴 온 것 같아요. 이 천안함 희생장병들의 가족들과 관계자분들은 지금 긴 겨울인 것처럼 마음이 추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씩 눈이 녹듯이 차갑게 얼어있는 여러분의 마음도 분명 따뜻해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희생에 명복을 빕니다. 아이비의 눈물 안녕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네, 어디 계신 걸까요? 네, 아무튼 날씨가 좋은데 계시다고 하는데 예, 분명 요즘 뭐 날씨는 좀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좀 마음이 춥네요, 그죠? 네,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네요. 자, 2AM의 죽어도 못 보내, 아이비의 눈물 안녕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어려도 아픈 건 똑같아 세상을 잘 모른다고 아픈 걸 모르진 않아 괜찮아질 거라고